이 꿀을 들어갔다가 하나도 이렇게 못 뜨고 오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. 이 벌들이 참 아깝습니다. 그래서 그나마 남은 벌들을 살려볼까 하고 지금 피고 가고 있습니다. 집에 갔다가 살려보려고요. 꿀이 없으면 벌은 다 죽거든요. 아까 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길입니다. 야, 그럴 수가 있나? 이 콩을 너무, 콩밥을 너무 늦게 심었구만. 그러니까 안 됐지. 땅은 전혀 누구네 땅인지. 좋아요. 이런 땅 뭐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겠는데 뭐. 그럼 이거 한 5,000평? 5,000평 정도? 네, 5,0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. 5,000평이면 뭐 좀 부자지 뭐, 그지? 야, 먼저 이 길로 그냥 계속 내려갔었어. 맞아. 잠깐. 이 벌들이 수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안타깝게도 말바다리가 와서 다 먹어치웠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누가 장난으로 약을 쳤는가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약을 친 건 아니고요. 벌들이 땡귀의 공격으로 전사를 하셨습니다. 전사한 벌들에게 애도를 표명하는 바입니다. 아름다운 독산지 계곡 꿀과 송이가 넘치는 계곡입니다. 근데 올해는 송이도 안 나고요. 이렇게 벌꿀도 안 나고요. 진짜 애탑니다. 그렇지. 이상 매월당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